대천시 제2선거구 김호경 의원입니다. 경찰병원 분원 설립의 목적은 비수도권 경찰 공무원에게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수도권 국가재난대응과 국가균형적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천시는 중북 내륙권의 중심지로 사통 발달의 교통 요건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사업 추천 예정지는 제천역, 제천 IC와 매우 인접한 위치로 비수도권 경찰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 연계성 측면에서도 세명대 한방병원과 인접하여 한방과 양방 공동 연구가 가능하며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 인력 수급 가능성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아울러 중앙 경찰학교가 인근 충주시에 위치하고 있어 부상 요인이 높은 신규 교육생들의 신속한 의료 서비스 지원에 적합하며 전국적으로 한방과 힐링의 명소로 확고히 자리하고 있어 경찰 공무원에게 신체 진료는 물론 마음의 치유까지 가능한 경찰병원 최적의 장소입니다. 북부권은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해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하면 목숨마저 잃을 가능성이 커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기관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